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컨스트럭션 도구 중에 텍스트 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도구, 주석을 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떠한 뭐 소설이나 여러 가지 문장, 뭐 신문 이런 걸볼 때,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기 위해서 주석을 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석을 간단하게 단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더 쉽게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텍스트 도구는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스크린 텍스트와 리더 텍스트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크린 텍스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클릭하시고 비어있는 스크린, 비어있는 뷰포트에서 비어있는 공간에서 클릭하시면 엔터 텍스트 문자를 입력하라. 뭐 나오죠? 부동산 공방 스크린 텍스트. 아이고, 텍스트. 이렇게 입력을 하고 또 엔터를 치신 다음에 이 빈줄에서 다시 엔터를 치면은 입력이 완료됐다라고 스케치업에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엔터 치면 이렇게 완료가 됐죠? 자,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이그 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엔티티 인포에 뜹니다. 자, 글꼴은 타호마라는 글꼴을 사용했고, 글꼴 크기는 12포인트로 입력이 됐다. 뭐 바꾸고 싶으실 때는 체인지 폰트 들어가셔서 글꼴 크기, 글꼴에 대한 뭐 다른 글꼴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볼드체나 뭐 이탤릭체 뭐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가 있고요. 글꼴 크기도 바꿀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만약에 이거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예전 구버전에서는 직접 엔티티 인포에서도 수정이 좀 됐었어요. 물론 좀 어느 정도 한정된 기능이었지만은, 예, 자, 이제 2016에서는 수정하는 방법이 이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혹은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른 다음에 에디트 체인 텍스트 여기서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시거나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스크린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된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스크린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절대 고정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360도 왼쪽 오른쪽 아무리 바꿔도 항상 이 글꼴이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시선에서 시야에서 절대 고정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회전해도 계속 저희를 따라다니죠. 글씨가 그죠? 바뀌지가 않습니다. 요런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리더 텍스트를 설명드릴 건데요. 예제로 한번 렉탱글 한번 그려볼까요? 천에 천짜리 한번 그려볼게요. 천에 천짜리. 천에 천짜리. 엔터. 뭐 푸시풀로 한번 올려도 보겠습니다. 천 올려볼까요? 천. 자, 올렸습니다. 자, 요렇게 렉탱글을 하나 지금 준비를 했고요. 이 렉탱글에 대한 주석, 즉 텍스트를 좀더 입력을 해볼게요. 자, 텍스트 도구를 활성화시키신 다음에 선에서 한번 끌어 올려볼까요? 선 클릭하고 쭉 드래그하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 이 선은 1000짜리다, 1000mm짜리 선이다라고 지금 이게 설명이 달리는 거죠. 자, 면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면에서 클릭한 다음에 쭉 드래그하니까 이번에 면에 대한 면적이 지금 이렇게 리더 텍스트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뭐랄까요? 치수가 아니라 나중에 어떠한 거를 수정하거나 이거를 좀 덧붙일 설명을 달고 싶을 때 클릭하신 다음에 놓고 자, 이렇게 수정 모드가 바로 됐죠. 여기서 뭐 나중에 지워야 할 선.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되고 뭐 추후 무늬를 넣어야 할 곳. 뭐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석.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선과 면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점을 한번 해볼게요. 점. 여기 해볼게요. 여기. 클릭한 다음에 쭉 드래그 해볼게요. 이번엔 좀 뭔가가 다르죠? 얘네들은 치수들이었는데, 얘는 좀 뭔가가 달라요.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그죠? 자, 이거는 무엇이냐? 어, 없어져 버렸네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점에 대한 좌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좌표. 자, 현재 1312,
904, 0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이것은 좌표입니다. Y축, X축, Z축에 대한 좌표입니다. 어떻게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이프로 가이드라인 한번 띄워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좌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좌표입니다. 원래 오리진 값, 이제 원점 축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띄어졌느냐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904죠, 지금 현재 904. 904. X축에서 지금 904 좌표로 지금 그려진 거다. 그려진, 찍힌 점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Y축으로 한번 가보면, 1312. 맞죠? 1312. 이런 식으로, 현재의 이 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0 같은 경우는 당연히 Z축에서 지금 아무것도 지금 평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0이죠, 0. 그죠? 좌표 값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에서는 좌표로 설정이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 리더 라인도, 요걸 지금 리더 라인이라고 합니다. 리더 라인. 요건 리더 텍스트. 그리고 요거는 스크린 텍스트.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것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에디트 텍스트 글씨 문자를 수정하고자 할때 그리고 에러우 화살표죠 화살표 자 요거에 대한 이 화살표에 대한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화살표를 없애거나 점으로 배우거나 그리고 닫혀 있는 화살표 현재 지금 화살표가 닫혀 있는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오픈 에러우 오픈된 열려 있는 화살표로도 바꿀 수 있고 리더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뷰 베이스 요거는 제 모델 인포에서도 수정이 가능한데 요거 모델 인포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윈도우즈 메뉴 들어가셔서 모델 인포 들어가시면 텍스트에 대한 정보 어떤 설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스크린 텍스트는 타워마 글꼴 12포인트 글씨 크기 폰 글씨 색깔은 뭐 검정색 이렇게 돼 있고요. 리더 텍스트는 똑같이 타워마 뭐 12포인트 뭐 검정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리더 라인은 요거죠 요거 화살표 자 엔드 포인트가 클로스 에러우 지금 요겁니다 지금 닫혀있는 화살표를 뭐 오픈 에러우로 바꾸고자 할때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디멘전 도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선택이 돼야 돼요 선택이 되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뭐 오픈 에러우 해서 업데이트 셀렉트 선택된 텍스트를 갱신하겠다 바꾸시면 이렇게 열려있는 꺽쇠로 열려있는 오픈 에러우로 바꿀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Select all reader text도 다 됩니다. 여기 모든 reader text를 다 바꾸고자 할 때는 한 번에 다 Select all reader 모든 거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단추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Update Selected 하면은 자 모든 것들이 다 설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이 다 되죠. 여기서 오픈으로 바꾸고 업데이트 갱신하면 싹다 바뀐다는 거또 알고 계시면 되고 금방 설명 드리려고 했던 건데 자 리더 푸시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시핀으로 되어 있죠 자이 푸시핀이라는 것은 요렇게 저희가 화면을 이렇게 바꿀 때 계속 이 리더 텍스트가 저희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죠 지금 계속 이렇게 따라오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360도 시야가 바뀌더라도 얘가 따라다닙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자뷰 베이스드 바꾸면은 이렇게 바꾸시면은 이게 고정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 잘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정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건 뭐 거의 뭐 사용되는 건 아니고 푸시핀으로 평소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디멘션 도구와 여러 가지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금방 공부하실 때뭐 금방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도구는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D 텍스트를 공부할 건데 그거는 좀 약간 다른 거니까 유념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